발음질할 제자가 참 어렵죠. 이렇게 장맹용이의 그 장점은 이 장단이 있죠. 가늘고 이런 부분 약하고 이런 건좀 두껍죠.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장단을 살려가지고 잘 써보세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끝하고 이렇게 맞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일직선이네. 중심 맞춰 주시고요. 공간 띄워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안에 있는 자가 옷 의자니까 잘 옷을 잘 마무리하는 마름질하는 거죠. 일직선이고 내려와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직각으로 본다면. 네, 세금자가 예서처럼 아주 재밌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직선 여기 약간 나왔네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요런 가늘게 되어 있고 여기 조금 가늘게 하면서 약간 굴곡이 이렇게 있죠. 요 가운데 중심을 맞춰서 잘 써보시기 바래요. 자, 힐소자가 장맹용의 포인트는 요런 데죠. 일직선이죠. 요런 데가 구향수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쭉 긋게 되면 여기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지죠. 공간 맞춰 주시고요. 요 뒤에가 일자인 거잘 맞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부분들이 완전히 방필이 되어야 힘이 있겠죠. 자, 마칠 종자죠. 이렇게 해서 보면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여기서 올라가 있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파인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한번 와서 붓을 한번 해봉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글로브가 약간 있죠. 이런 부분 맞춰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요 중심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맞아줘야 되죠. 자, 요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멋있게 써보세요. 여기는 굵습니다. 네, 비단 견자가 이렇게 중심에서 맞춰주고요. 두 개는 맞으면서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여기서 쭉 내리게 되면 요 부분이 안 맞게 되면서 여기가
아, 이게 사선이 직각이라면 이게 사선으로 뒤로 나가 있지요. 예, 요 면을 잘 쓰시고요. 여기가 일직선으로 맞으면서 여기 조금 나갔어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나가면은 되지 않겠죠. 요런 부분 각을 잘 내주시고, 여기 방필이죠. 자, 여기서는 요 부분이 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O자로 되어 있는 거잘 관찰하세요. 여기서 중심에서 쭉 보면 여기서 나가지 않았네요. 자, 여기는 요 중심에서 쭉 긋게 되면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좀 나와 있고, 요 부분 잘 살려주시고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넓지요. 네, 넓으면서 요 부분들을 묘사를 잘 해주시고요. 성자가 중심, 여기서 보면 포인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요 부분 여기서 쭉 긋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요 중심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내려와 있죠. 좀더 내려와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 보면 요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통통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방필로 나오는 게 좋겠죠. 네, Z자가 재밌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약간 나와 있고요. 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약간 내려와 있죠. 예,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S자 사람의 등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카롭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공간들을 잘 배열을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각 방각이 되게요. 여기 방필이 돼야 되겠죠. 각이 이렇게 장맥용 비의 장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향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다르죠. 각이 딱 져 있는 거 방필, 이런 분 방필, 이런 거잘 살려 가지고 멋있게 써 보세요. 네, 편자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곡이 각이 되어 있으면서 요거보다는 약간만 내려와야 되는데, 요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지요. 요 부분 잘 살려주시고, 요런 부분에서는 원필로 되어 있죠. 요런 부분들을 좀 붙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발목이 되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이 좋죠.
예, 그러면서 이 공간들이 비좁지 않게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자, 양자가 이렇게 보면 일직선상으로 거의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거의 요거보다는 약간 내려온 듯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요. 아주 자연스럽게, 예서처럼 아주 납작하니 아주 재밌게 되어 있죠. 공간 메꿔주시고요. 강하고 요런 부분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죠? 네, 요런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쓰세요.